네, 짧은 개그맨 양세형과 함께하는 쇼터뷰. 이번에는 말이죠, SBS 연예대상 후보죠, 신동엽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잠깐 벌려주시겠습니까? 자, 신동엽 씨. 네. 제가 알기로는 남자 호르몬계 만수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예, 예, 뭐 타고난 게 뭐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이건 너무 찝찝하다. 예. 어, 찝찝해하지 마요. 아니, 자, 예. 우리 신동엽 씨가 이번에 네. 대상을 받으면 26년 만에 처음 받는 거라고 들었어요, SBS에서. 네네. 맞나요? 네, SBS에서는 처음 받는 것 같아요. 기대가 좀 많이 되시겠어요? 예. 뭐, 아니, 근데 저는 뭐 새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이게 뭐 기대까지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럼 혹시 오늘 연예대상 후보 나온 분들 중에서 아, 이 사람은 좀 약간 위협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분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한밤의 TV연애랑 인터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뭐 제일 큰 형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동물농장을 지금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동물농장 그리고 미우새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으세요? 저요? 네. 지금은 미우새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뭐가 좋냐고 확실히 말해달라고. 동물은 동물들이 알아서 잘해요. 여태까지 동물을 좋아하는 신동엽 씨와의 은밀한 인터뷰였습니다. 네.